안녕하세요. 신바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, 3주 전에 그 택배로 장하이 도착한 아이들 중에 이한 아이는 화분이 너무 작아요. 많이 커버렸어요. 그래서 일단 이한 아이만 화분갈이를 해주려고 한답니다. 이렇게, 뽑아서 여기 화분에 심어줄까요? 처음에 올 때, 물을 먹고 왔는지 좀 젖어 있었는데, 지금 한 3주 물한 번도 안 줬더만은 엄청 많이 말라 있어요. 약간 쪼글거리는 느낌 있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초보자가 창 화분 갈이를 한답니다. 조심조심합니다. 제가 속도감이 너무 없어서 약간 1.5배속으로 약간 빠르게 돌렸답니다. 지금 약간 물고파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조금 큰 화분에 풀분이 자각 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심어줄까 했는데 지금 화분이 또 마땅찮네요. 그래서 저 화분에 일단 한번 심어줄까 한답니다. 뿌리가 턴실한 편이에요. 턴실하고 짠뿌리는 이렇게 이제 말란 흙에 다 떨어지겠죠. 떨어지고 가육도 별로 없어요. 근데 많이 컸어요. 많이 자라났어요. 한 22일 됐나요? 지금 저희 집에 도착해 있는지. 근데 봄에 화분갈이 해줄까 하고 그냥 뒀답니다. 근데 이 아이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커버리니까 이게 입장이 밑에 조금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큰 화분에 심어줄까 하면서 하엽도 별로 없고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 또 창 아이를 제가 창을 좋아해요. 키우기 오히려 싫은 것 같아요. 다른 뭐그 하얀 분 있는 아이들도 저는 잘안 되고 이상하게. 그래 화재 이런 불꽃 이런 애들도 잘안 되고. 아직 많이 부족하죠. 그냥 창이 이쁘고 키우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 다른 애들보다 창이 값이 좀 나가죠. 요 밑에 난석 조금 깔고 해. 그러고 저희 비빔밥 3대 7 정도 돼요. 뭐 상토에 내나 마사에. 그리고 영양제 흙을 조금만 섞어줍니다. 그래서 좀 이게 마사가 작은 듯해서 조금 마사를 조금 더 옆에 놓고 저는 이렇게 깊게 심는 것 같아도 심어 놓고 살짝 올려준답니다. 그러면은 뿌리가 약간 올라오면서 아직 서툴죠. 조금 더 해봐야 노련해진지. 창은 매달 있긴 있어도 제가 처음은 몸으로 화분갈이했고 지금은 좀더 조심스러워지네요. 겨울이라 뿌리는 거의 안 건드렸죠. 흙 털면서 떨어진 잔뿌리는 자연스럽게도 그냥 아마 거의 그대로 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살짝 올려주면서 이제 이그 마사를 저희는 그 제일 미립이라 해야 되나요? 소립을 썼더만 좀 굵게 나오더라.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는 미립을 하나 시키는 게 있어서 저희는 가는 마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. 그거 섞어 쓰고 또 위에 마무리 마사로 올려주고 그런다. 그래갖고 저도 깊은 듯 하면 살짝 올려주면서 숟가락도 하죠, 저는. 삽 같은 게 있는데 보다 숟가락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. 아직 초보자 편하죠.
젤리 카시오피아 많이 컸어요. 손톱 것도 예뻐요. 얘도 제가 유튜브에 그 다육스토리님 그 영상 보면서 인천 다육사랑이죠. 거기서 이게 예, 시키나예요. 예쁘고 커요. SP가 두 개 있긴 있더라만 그에도 통실통실이 지금 많이 컸어요.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했답니다. 잘 키워봐야 되겠죠. 오늘 날씨는 지금 낮 온도는 20도 넘어요. 베란다에 햇살도 좋고 지금 햇빛이 들어와서 조금 반사돼서 자면이 그렇죠. 제가 아직까지 여러가지로 다 이렇게 좀 서툴답니다. 아직 갈 길이 멀죠. 그냥 열심히 한답니다. 예, 좋아하고 오늘 이렇게 완성을 했답니다. 젤리 카시오피아 이쁘죠? 손톱꽃 보세요. 올 때보다 저희 집에서 물이 좀 더 들었어요. 요거 그린스완 커요. 얘는 엄청 지금 입장이 통통하니 물 먹었어요. 얘도 약간 물고픈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물을 좀 아꼈죠. 처음 올 때보다. 처음 올 때 물이 좀 젖어왔은 아 같아서 지금 한 20일 넘었는데 물 한 번도 안 줬답니다. 근데 입장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쪼글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. 조금 돼 있다가 한 번 듬뿍 줄까 하고 있답니다. 한세보니 여기는 SP 쌍두 이렇게 지금 아이스박스 안에 그대로 있답니다. 그래서 대기 많이 추울 때 온도가 베란다라도 영하 뭐 7, 8도 밖에 내려가면은 문제가 생기도 지금까지는 베란다에는 이렇게 가 있다가 슬쩍 신문지 한 번 덮어주고 그냥 창문 그 베란다에 창문도 낮에 따뜻할 때는 맨날 열어주고 있답니다. 이 립스틱 너무 이쁘죠. 손톱꽃 보세요. 엄청 카리스마예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할게요. 감사합니다.